전 세계 교회들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 11차 총회가 오는 8월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립니다. 세계 교회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3년 10차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현장에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차 카를스루에 총회에선 어떤 주제가 다뤄질지 최경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48년에 출범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현재 110개 나라 350개 회원 교단, 5억 7천만 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등전 세계 개신교회의 80%가량을 대표합니다. WCC에는 정교회, 개혁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에 복음을 전파한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호주 연합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독일 루터교회, 영국 성공회 등도 회원 교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 총회를 세계 개신교회의 유엔 총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WCC 11차 카를스루에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입니다. WCC는 지난 10차 부산 총회에서 정의라는 주제를 처음 다룬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사랑과 화해를 주제로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11차 카를스루에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 폭력, 불평 등 차별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 주제로 사랑을 채택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love라는 단어가 사상 처음 채택됐습니다. 또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 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총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친 에큐메니칼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1차 카를스루에 총회 주제를 뒷받침하는 성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10절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CC 카를스루에 총회에서는 이 성서 말씀을 토대로 전 세계가 당면한 6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혁명,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확신의 상실, 평화와 정의를 갈구하는 세계를 놓고 세계교회가 연대해 선교 방향성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11차 총회를 준비하는 동행 모임은 카를스루에 총회 핵심 키워드인 사랑과 화해 주제에 맞춰 각 영역에서 한국교회의 고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에큐메니칼 학회는 이 주제들에 대한 한국 신학자들의 성찰을 담아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